데이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. 저도 되게 나이가 어리거든요. 23살인데 졸업반이라 생각해요. 저도 그런 어릴 적에 집단폭행도 당하고 막 따돌림도 당하고 오랫동안 저도 저로 살아간 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저희 가정은 불교 가정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엄청 크게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. 죽을 뻔한 정도로 크게 났어요. 목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어요. 진짜 크게 큰 사고였는데 이제 나중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 목사님이었어요. 네, 그 옆에 부인도 타오게 되고 멋진 경찰관분도 잡았는데 되게 원하지 않는데 저희 병실에 막 들어와서 기도하고 동성으로 교회에 데려가서 저희 가정은 우리는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하고 용서해야 되겠어요. 근데 교회 전부 도망가셨어요. 저는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혼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저희 가정이 되게 많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함께 교회에 다니고 그 짧은 시간에 저희 가정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아버지가 쓰러지고 되게 저희도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한 번도 학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졸업까지 무사히 하게 됐어요. 그 시간 중에 이제 저는 한 약 3회 정도 길거리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예배를 들어왔는데 그런 시간,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만들기는 뭐예요. 쉽지 않은 시간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노래에 가득 기도가 있거든요, 저에게는. 저는 이 노래를 만들고 제가 부르면서 행복이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주인 되신 주님